원도심 지역의 주차 부족 문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지자체와 의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계양구의회에서 원도심 주차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양구의회 조덕재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계양구 원도심의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상황을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계양구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1년 인천 통계연보에 따르면 계양구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한 대이고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두 대, 2.37대로 저희가 인천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차 면수는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계양구는 2021년 7월 주차법 개정으로 계양구 어린이 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467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 신고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계양구의회가 마련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원도심 주차 문제를 위한 그 핵심 과제는 주차 공간 부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미나에서 공유 주차 제도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공유 주차 제도는 주차면 소유주가 주차면을 사용하지 않을 때 주차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학교 시설 복합 사업,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등등 공공시설 활용과 대형마트 또는 교회 등 민간 시설 협력을 통해 주차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양구에서는 저희가 보설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7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양동 롯데슈퍼가 24면, 저희 또 그 봉호대교에 있는 부평 상광교회가 8면, 저희 그 롯데마트 계양점이 좀 그 개방면 조금 큰데요. 300면을 좀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저희 그 천년 애동을 계산점에서 저희가 302면, 작전용 오렌지 스퀘어에서 125면, 토탈 아트라는 빌딩에서도 그 14면, 또 저희 그 반석 빌딩에 그 여러 면, 지금까지 그 총 784면 그 부설 주차장으로 개발을 저희가 해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처럼 다양한 민간 시설 협력을 대상을 하고 발굴하고 또 공유 주차제를 확대하는 것이 저희는 그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도심 주차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금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계양구에서는 내년에 효성동 1원 2개소에 주차장 58면, 작전동 1원 2개소에 주차장 34면, 그리고 계양구청 남측에 주차장 268면의 공용 주차장이 준공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계양구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계양구 관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발굴하고 신설 검토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계양 구민의 삶과 질 향상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양구의회 조덕재 의원이었습니다.